한 집의 가장이면서 보육원 후배들을 보듬는 성남 씨를 보면 숙연해진단다. 사명으로 아마 다가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보면 늘 한 번씩 전화하면 어디야 이러면 서울이다 그러고 뭐 경주라 그러고 보면 전국적으로 막 돌아다녀요. 제 생각을 좀 잡아주는 친구.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예, 우리를 나쁜 시선을 바라볼 것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꼭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다. 이런 거를 조금씩 잡아주고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뭐 제가 예를 들어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다. 가정도 돌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예. 야, 나 궁금한 거 있다. 그 수아, 지아, 루아 해가지고 딸 셋이나 있잖아, 네가. 가들이 쎄 맞네? 와이프도 왜 우리 애들하고 시간을 많이 안 보내주고 자꾸 거기 일어나 나올 수도 그렇지, 있는데 그런 거 다 뭐 이해해주고 하이 그래 뭐 눈 잘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잘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딸도 이렇게 와. 희진 씨 보면 큰절 한 번씩 해. 왜? 애들이 왜 큰절을 해? 감사하다고. 아, 네가 왜? 못하니까 우리가 해줘야 돼. 오! 친구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가 친구라고 했던가. 형들 데리고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짐을 나눠 들어주는 친구들이 있어 외롭지 않은 밤이다. 다음 날. 일요일인데 이 집은 벌써 아침 식사 중. 오늘 식탁의 화제는 어쩌다 외모로 흘렀다. 누가 코가 제일 예쁘다는 거야? 아, 우리 집은 코는 다 안 예뻐. 확실해. 그나마 아빠가 제일 봐주는데. 내가? 어. 내가 코도 커지고 눈도 커졌다니까, 크면서. 진짜 코는 모양 자체가 예뻐야지. 커도 더 예뻐. 나다. 자기 주장이 강한 수아. 선생님은 누가 제일 선생님 닮은 것 같아요? 세 딸 중에. 전 수아. 성격도 수아. 내가 성격이 제 아빠 닮았어. 그래서 내가 아빠랑 제일 많이 싸웠잖아. 아빠는 싸우는 상대가 아니고 내가 혼내는 거지. 뭐가 제일 안 맞았어? 훈육 방식. 그게 뭐가 딱 맞는 거야? 미사각해. 5살인가? 아, 5살인 것 같아. 근데 내가 떡볶이집에 그 오뎅을 보는데 오뎅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애기잖아. 그래서 아빠한테 오뎅 사달라고 해서 오뎅을 먹으러 갔어. 오뎅을 먹는데 모르는 언니가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냥 모르는 언니기도 하고 애기니까 그냥 언니 하나만 주세요 해서 하나 먹었어. 근데 아빠가 모르는 사람 떡볶이를 왜 뺏어 먹냐고 화가 난 거야. 그래서 그냥 혼낸 게 아니었어. 나 엘리베이터 앞에 방치당해서 5살짜리 혼자 30분 동안 엘리베이터 옆에 서가지고 추위에 떨고 있었어. 그놈이 안 돼. 요즘 세상에는 그놈이 욕먹어. 그 일을 떠올리면 얼굴이 화끈거린다. 누구 거? 아빠 울겠다. 야, 뭐 근데 아빠가 그래 처음이니까 처음이고 뭐 아버지한테 내가 그런 아빠가 없었으니까 아빠의 역할을 몰랐겠지. 그리고 남의 건 아닌데 나도 사줄 수 있고 얻어먹어가지고 그 부모가 이것도 못 사주냐 아니면은 교육 이게 네가 장사 먹고 뭐 가정교육을 뭐 어떻게 들어시켰냐. 아빠도 이해 받아야 할 때가 있다. 저를 가르쳤던 방식을 이해를 못하면 그건 저대로 힘든 거고 제가 이해를 못해줘서 아빠한테 만약에 적대적이 군다면 그건 또 아빠도 힘들 거고. 지금은 이해했어요. 이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언제 저렇게 컸을까? 성남 씨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날 오후 딸 셋은 나갈 채비를 마쳤는데 수진 씨는 아직 준비 중이다. 보육원 아이들의 삼촌과 이모가 되어 축구 경기를 보러 가는 날이라 간식을 챙겼는데 누가 뭐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몰라서 그냥 이것저것 사. 아, 아, 아. 셋 중에 하나는 좋아하겠지. 토마토하고 땅콩 색깔이 딱 맞네. 와.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달콤한 도시락이다. 우리가 좀 들어. 짐이 이거밖에 없나? 웬 짐이 이렇게 많을까? 그 가방은 또 뭐예요? 우리 수아가 이제 기숙사 들어가서요. 짐이 많습니다. 또 뭐 사? 주말을 보내고 기숙사에 들어가는 날. 언니도 같이 가면 좋은데. 이거 트렁크에 쓸 거 아니야? 가는 길에 수아를 데려다 줄 참이다.